생산자산 인구에다가 인구에다가 생산자산 2부에 비행판 운영기 응.
못하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20대 안에 에너지가 많이 쌓였나 봐. 어르신가 또 지진이 나나? 사각형 터지고 그럴 수도 있어. 세상에 그럴 수도 있는 거야. 어, 인공이야? 인공인가요? 비빔밥 달라고 하셨잖아요. 여기 누가 비빔밥 왔어? 그건 김치볶음밥이고요. 비빔밥 두 개 달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. 비빔밥 달라고 하셨어요. 내가 잘못 말했네. 예. 나도 미안해. 나 여기 김치볶음밥 하려고 한 건 깜빡했어. 아, 김치볶음밥인데 비빔밥이라고 해갖고 내가 잘못 말했네. 예, 제가 물어봤잖아요.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어. 두 개 드실 거냐고. 비빔밥이라고 제가 나도 김치볶음밥 좀 해줘요. 김치볶음밥에 비빔밥 두 개씩이나 시켰어. 잘못 알고 계시겠어. 일단 나도 먹으실 수 먹어야 돼. 잘 모르고 시켰어. 김치볶음밥을 또 이거 먹어야 돼. 아, 내가 몰랐어. 깜빡했어. 비빔밥 그거 먹으면. 어제 부동산 경선을
저기 혹시 없나요? 혹시야. 한번 드릴게요. 여기 그렸는데. 아, 그렸을까? 아, 예.
지난 날은 나만
성선미 씨와 정말 잘 어울린다.
저희는 10시에 와서 9시 반이나 저희는 10시에 와서 9시 반이나
아,
저기요, 김치볶음밥 하나 해갖고 포장해 줄 수 있어요? 하나 두개 드려요? 어, 김치볶음밥 하나 더 해갖고 포장만 해서 집에 가져가 같이? 어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요? 예. 너무 잘 먹었어요. 그만들 하시오. 바다에. 나 한주야 미안하노? 그만 좀 미안. 내가 신성미 보니까 한주 네가 생각나는 거야. 미안해. 그 가시 때문에 여자 가시 뿌리고 다니는 거. 그래서 한두 뽑은 거 아니냐고. 깨끗한 거. 그래서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. 몰랐어. 사실. 내 처음부터 알고 있어서 저기 오고 네가 감사를 얻고 그다음에 살고 있는 거 내가 너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엄청 많고
나도 뭐 그걸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중학교 생활한다는 거야.